네, 안녕하세요. 오진입니다. 오늘은 삼성 SLI-C513W 제품인데, 이 제품 기능 중에서 옆에 이렇게 보면은 NFC 기능이 있습니다. NFC 기능은 니어 필드 커뮤니케이션으로 10cm 거리에서 무선 장비와 이제 통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삼성 갤럭시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고요. 이쪽에서 이게 NFC 기능이 지원돼요. 이게 이제 요 기능만 있으면 돼요. 이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한 다음에 NFC 있는 코드 쪽에 갖다 대면은 인식을 합니다. 보통 10cm 정도니까 한이 정도 거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가까이 가볼게요. 어디쯤에서 인식이 되는지. 아직 닿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 볼게요. 케이스가 있어서 볼 수도 있으니까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보면 인식이 안 되네요. 케이스를 벗겨볼게요. 케이스 때문에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가 두꺼워서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NFC 이제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까이 가볼게요.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뜨면서 반응을 합니다. 태그 읽음으로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켜져요. 인터넷 커넥티브. 그래서 이거 활성화 시킵니다. 이거 됐고, 이렇게 연결 중입니다. 뜨면서 해당하는 C513이기 때문에 C51X로 인식이 돼요.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결 중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연결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여기 번호가 인쇄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인쇄 확인이 됩니다. 여기서 출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미리 보기 위해서 인쇄 이거 뜨는 거에서 해당하는 거, 네, 이거를 인쇄를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반응 속도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스탑워치로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는지. 이게 1분 정도 지났는데 안 되면은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파워도 좀 깜빡이고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멈춰야 될것 같은데. 취소. 네, 멈춘 상태에서 한번 출력 다시 해볼게요. 멈춘 상태에서 출력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출력. 인쇄. 해서 이제 해당하는 거 지금 잡힌 C513이 떠야 돼요. 여기 연결이 NFC로 연결된 건데, 네,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응이 없네요. 지금 NFC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은, 얘를 정보를 확인하면은,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보면은, 이게 현재 버전이에요. 4.08.039. 이렇게.
현재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재 버전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NFC 기능이 좀 옛날 기능이니까 그 구 버전을 설치를 해볼게요. 그 전에 이걸 먼저 삭제를 해야 돼요.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종료하고 삭제해요. 삭제. 제거했고 이제 구글로 가겠습니다. 구글에서 모바일 프린트 APK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APK 표 안드로이드용 삼성 모바일 프린트 어플이 있어요. APK를 들어가서 크롬으로 볼게요. 모바일 프린터 버전이 있으니까 좀 이제 구형 버전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쭉 내리면은 이제 여기 현재 최신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이 호환이 안 되니까 모든 버전을 본 다음에 이제 오래된 버전 쪽에서 더보기 이 정도쯤을 할게요. 이 정도 2020년 정도 나온 걸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거는 엑스 해도 돼요. 가지고 보스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거 무시하면 돼요. 네, 다운로드 됐으니까 실행할게요. 설정. 네, 완료가 됐고 열게요. 체크하고 허용. 건너뛰기를 하세요. 네, 여기서 NFC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를 NFC 체킹하고 가까이 댈게요. NFC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띠릭 이제 움직이는 게 나와요. 실패했으면 이제 취소하고 다시 움직여 주세요. 네, 좀 종료해 볼게요. 그래서 5만원 네, 연결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됐으면은 이제 와이파이도 꺼져 있는 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좀 떼야 돼. 한번 연결됐으니까 다시 인식이 X 됐으니까 또 인식을 다시 시키겠습니다. 연결되면은 바로 떼세요. 근데 떼면은 또 이렇게 X,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인쇄해 볼게요. 네, 이러면은 바로 인쇄 준비 좀 뜨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걸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NFC 기능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NFC 기능이 10cm인데 한번 떨어져 보겠습니다. 끊어지는지. 요 정도가 10cm예요. 거리가 지금 여기가 10cm고 이거 벗어나 보겠습니다. 30cm에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30cm 차이예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인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0cm는 요거 처음에 설치할 때만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뭐 30cm도 되고 뭐 더 길게 더 멀리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신호가 끊어지는지. 출력이 나왔어요. 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쪽에 멀리까지 가볼 거예요. 어느 정도에서 이게 끊어지는지 발걸음 세 보겠습니다. 지금 발걸음 성인 걸음 둘, 셋, 넷, 다섯. 한 50걸음 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인쇄 준비 좀 뜨는데 중입니다. 인쇄 중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NFC 기능은 멀리서도 되고 지금 와이파이가 이제 안 되는 상태예요. 와이파이 여기서도 프린터도 와이파이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태에서도 멀리서도 출력이 됩니다.